유튜브에 달팽이 소금을 검색한 결과 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자 달팽이에게서는 알 수 없는 거품이 나면서 형체가 없어지며 녹고 쪼글쪼글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녹으면서 거품이 날까요? 달팽이를 손 위에 올려놓으면 알 수 있듯이 달팽이는 굉장히 얇고 물질 투과가 잘 되는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얇은 피부 위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삼투압 때문입니다. 삼투압이라는 단어는 낯설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현상입니다. 바로 김장을 할 때 이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데요. 김치에 양념을 넣기 전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다음날 보면 배추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추가 잠겨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배추 속에 있는 물보다 훨씬 진하기 때문에 배추의 물이 소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즉, 배춧잎의 물이 소금물 쪽으로 모두 빠져서 부피가 작아진 것입니다. 이걸 삼투현상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달팽이 몸이 소금물보다 소금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달팽이 안에 있던 물이 소금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나는 이유는 달팽이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금을 뿌린 채로 놔두게 되면 달팽이는 견딜 수 없어서 몸의 수분을 모두 빼앗긴 채로 결국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달팽이에겐 소금이 독약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달팽이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달팽이를 포함한 다른 곤충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학자들은 달팽이 신경계의 구조상 아픔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달팽이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통에 반응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물은 자극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피해주는 게 좋겠죠? 달팽이에게 소금을 뿌리면 삼투현상에 의해 달팽이 몸에서 수분이 빠지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